안녕하세요. 7월 17일 아침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오랫동안 기억해왔던 쉐마의 말씀도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그것을 많이 강조하는 본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지난 금요일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 율법들을 많이 알려줬다면 오늘 본문은 그 율법들을 제발 좀 잘 지켜라. 그것을 잘 지켜야 하나님 너희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우리는 이제 이런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에 우리 온 힘 전력을 다 해야 되는데 우리의 초점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에 우리의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하나님이 너희가 잘 지켜 행하면 뭐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해줄 거고 또 뭐 이제 이런 좋은 땅을 점령하고 거기서 잘 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것에 우리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 일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준과 벗어날 때는 하나님 안 계시는 건가? 막 그렇게 생각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따라오는 여기에 뭔가 해주겠다고 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것들이 우리의 기준과 달라졌을 때, 뭐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막 뭔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그것과는 다른 결과들을 볼 때 하나님 안 계신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것이죠. 그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20절 말씀에 이게 있어요. 자녀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 모든 법을 우리한테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냐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부터 그 광야 생활을 거쳐서 오늘까지 온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요. 광야 생활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시긴 했어요. 근데 그냥 마냥 평화로웠습니까? 골치 아팠어요. 막 전쟁도 해야 하고요. 막 목말라서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도 막 왔었고요. 어떻습니까? 그냥 마냥 좋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와서 보니 이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그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어쩌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해요. 자손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막 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막 이 문에 붙여놓고 이마에 붙이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간신히 지켜질까 말까요? 그렇게 해도 말씀을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잘 기억하려면 물론 이렇게 붙여놓고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내 경험을 전해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기억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를 생각을 해봐도 저희 어머니께서 또 아버지께서 가끔 이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가끔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그러한 인식들을 제가 하게 된 것이죠. 그런 부모님의 고백과 삶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오늘까지 저희 형제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해주셨던 일들을 우리가 잘 전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겠죠. 그 결과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홍해가 막혀 있고요. 막 먹을 고기가 없어서 배고파서 굶어야 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것들을 전해야 해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나 또한 그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어 라고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 때 그 자녀들이 와 하나님 존재하네요. 이야 진짜 하나님 안 믿고는 못 살겠네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잘 알게 해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우리의 삶들을 잘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내가 살아오는 동안 또 우리 조상들이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잘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또한 여러 곳에 말씀을 두어 우리가 보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또 하나님의 섭리들을 경험하고 잘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